다음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8 시리즈 개통 이틀째인 어제 개통 대수와 지금 번호 이동 건수가 모두 첫날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20일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 S8과 갤럭시 S8 플러스는 전날 오후 8시까지 총 63,400여 대가 개통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통 첫날인 지난 18일 같은 시각까지 무려 21만 900여 개가 개통돼 국내 휴대전화 판매 시장 최고치를 경신한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6기가 메모리와 128기가 저장 용량을 갖춘 갤럭시 S8 플러스 최고급 모델을 예약한 소비자 상당수가 물량 부족으로 아직 제품을 받지 못해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자업계 관계자는 전례를 보태 개통 사흘째인 오늘은 개통 대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며 21일 정식 출시 전까지 총 50만 대 이상 개통되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